그 정치자금법 혐의로 재판 받고 계신데 법사위 배정받으신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. 안 할 거예요. 법사위에서 봐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잖아요. 역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도 걱정을 다 해요. 판결은 어떻게 날 거라고? 잘도 모르고 그건 당 현장에서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초조하게 기다리잖아요. 아무 내색 안 하고. 그럼 오늘부터 의원이 상실이 되고 다음 총선도 출마 다시 되는 거죠? 그게 뭐 당연한 일이죠. 그냥 3일 내려오고 방해해주는 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그랬어요. 그건 국회의 무슨 규정이 그렇다더라고요. 알았고. 딸이 식솔들이 9명. 다 가슴 아픈 일이죠. 법이 그런 걸 어떻게.